애국동지 선후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날씨도 차가운데 오늘 문재인 정권 퇴진을 위한 범국민총궐기대회에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이고 그동안 우리나라를 지켜오신 국가 중심 세력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뜻에서 여러분에게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진정한 애국자이며 국가 중심 세력인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갑자기 어려운 부탁을 드리면은 저를 오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제 사실 두 가지만 먼저 설명을 드리고 본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제 심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당연 무효입니다. 탄핵이 왜 무효냐? 탄핵은 두 가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국회의결이라는 정치적 결단과 헌법재판소 심판이라는 사법적 심사 두 가지 절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무효가 되면은 탄핵이 무효입니다. 국회의결 절차는 여러분 잘 보지 않으셨습니까? 조작 왜곡된 신문조가리들을 모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해가지고 속여서 국회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사기와 기망에 의한 의결이기 때문에 당연 무효입니다. 그래서 탄핵도 무효인 것입니다. 두 번째, 태극기 집회와 저와의 관계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 성명을 하실 때 저는 베트남에서 베트남과의 방송문화 교류 사업 때문에 세미나를 하고 있었습니다. 10월 29일 토요일 날 귀국해서 촛불 집회가 열린다는 이곳 광화문에 나와봤습니다. 엄청난 인원이 모여 있었는데 있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민주노총과 전교조, 통진당 잔당들이었습니다. 전부 조직적으로 동원된 사람들이고 자발적으로 나온 시민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사태가 심각하다고 보고 가까운 애국단체 대표들을 비상소집했습니다. 일요일날 만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애국단체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애국단체 대표들조차 선동 언론에 속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애국단체가 여기 끼어들었다가는 애국단체까지 공멸하게 된다, 애국단체들은 여기에 끼어들지 말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행한 정책 중에 잘못된 것이 뭐가 있느냐? 통진당 해산이 잘못됐냐? 전교조 법인노조가 잘못됐냐? 현대사 왜곡 문제 시정하는 게 잘못됐나? 개성공단 해체가 잘못됐나? 이 모든 일을 최순실이가 했다 그러면은 최순실은 국정농단으로 비난을 받을 게 아니라 우리가 국사로 모셔야 된다. 맞습니다. 지금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를 주도하는 세력들을 보십시오. 민노총 전교조 통진한 장단들 아닙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면은 우리나라 체제가 바뀌게 됩니다. 배가 난파하면 지새끼들이 먼저 도망간다는데 우리 애국 진영이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신해안수의 신해식 대표나 장기정 대표 이렇게 젊은 애국 인사들이 고영주 이사장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애국 진영이 박근혜 대통령을 돕기로 그때 결의가 된 겁니다. 어떻게 도울 것이냐? 양동환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쪽에서 집회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집회로 맞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첫 번째 집회가 11월 6일날 서울역 앞에서 에스더기동운동과 함께 집회를 가졌었습니다.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 다음에 11월 12일 날 2차 집회를 갔는데 토요일 날 따로 갔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진해항소의 신혜식 대표가 저쪽에서 촛불을 들고 나오는데 우리는 태극기를 들고 나섭시다. 그래서 태극기 집회로 처음 집회가 11월 12일입니다. 11월 19일부터는 정광용 그리고 다른 애국단체 대표들도 애국단체들도 가담하고 일반 시민들도 참여해서 나중에는 태극기 집회 참여 인원이 촛불 집회 참여 인원보다 두 배, 세 배가 됐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지방출장 때문에 하루 빠진 걸 빼놓고는 매주 토요일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제 사정을 이해하시고 제가 어려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부터 5년여 전 2013년 연초 애국단체 신년 하례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건 시간 문제다 라고 말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미 5년 전에 현 정권의 적화 기도를 미리 예언했다고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정권의 실체를 잘 알면서도 그걸 막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임감을 더는 것은 하루빨리 이 무도한 반역 정권을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권을 끌어내리고 중국적으로 제대로 된 정권 교체를 이루려면 우리 태극기 세력이 다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태극기를 흔든 분들은 전 국민의 10% 많이 잡아도 20%가 안 됩니다. 우리만으로는 다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는 좌익 세력들의 전략 전술을 배워야 됩니다. 좌익 세력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통일전선 전술을 씁니다. 통일전선 전술이라는 게 뭐냐? 공산주의자들의 힘만으로 혁명을 성공시키기 어려울 때는 공산주의자는 아니더라도 정권의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혁명을 성공시킨다. 그런 전술입니다. 실제로 이 좌익 세력들은 현 정권의 중심이 되는 NL 주사파 세력들은 원래는 평상시에는 이 비대개혁은 노선 차이로 원수가 지시되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탄핵과 대선 과정에서 통일 전술을 써서 완전히 혼연일체가 돼서 정권을 탈취해갔습니다. 우리 애국 세력들도 더 이상 순혈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과거에 속아서 탄핵을 지지했거나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했더라도 우리 애국 세력에게 합류했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넓게 문을 열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해서 좌익 세력들과 공모합작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사람까지 받아들이자는 건 아닙니다. 맞죠?